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입니다. Financial Market Monthly 부동산 리포트. 지금 세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한 4개월 동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도 분석 및 분양 전문 키팍입니다. 요즘 참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아직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알게 된 RBC 리포트, Financial Market Monthly라는 리포트하고 이제 부동산 리포트가 두 가지 리포트가 있는데, 요거에서 제가 추출한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바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화면에 보시는 리포트는 바로 이제 Financial Markets Monthly라고 해서, 이거는 2023년 11월 9일에 만들어진 리포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는 여기 제가 번역을 직역을 해드리자면은, 인상된 금리와 타이트한 경제 상황이 캐나다, 유럽, 영국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진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치보다 조금 높으나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의 놀라운 3, 4분기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의 완화와 감소 중인 노동시장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약해지는 경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캐나다는 리세션의 초기 조짐과 매우 비슷한 실업률 그리고 GDP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GDP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파란색이 캐나다, 그리고 노란색이 UK, 그리고 이제 회색이 US, 그리고 나머지는 EA. 캐나다가 확실히 지금 성장률이 낮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GDP 성장률을 보면은 2022년 4분기에서부터 이제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모두 다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UK 같은 경우에는 소폭 성장률이 있었으나 이제 3, 4분기, 2023년 3, 4분기로 들어서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만 요즘 유일하게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2022년 4, 4분기 때부터 쭉 지금까지 성장률을 높게 이어오고 있다가 2023년 3, 4분기 때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아직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한 1에서 2회 정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캐나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주요 지표를 보면은 캐나다 경제가 경기 수축의 이른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리포트에 나와 있죠. 주로 이제 실업률의 증가는 느린 고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제 해고나 아직 실직으로 인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고요. 이게 경기 수축의 이른 단계의 흔한 증상이에요. 주로 이제 평균 노동 시간이 먼저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노란색 그래프가 저희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노란색 라인이, 그리고 이제 파란색 라인이 2008년, 2009년도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저희가 최근에 경험한 이제 리세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파란색 선, 그리고 이제 하늘색 선이 90년도 이제 닷컴 버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또 이제 그 리세션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난 세 개를 지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치가 어떻느냐, 지금 현재 시기를 여기로 잡은 그래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리세션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은 캐나다 hours worked per person recession comparison이라고 해서 이제 인당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이거를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계 침체 기간에는, 리세션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래프를 저희가 트렌딩을 한다고 하면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캐나다 per capita GDP recession comparison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저희가 잡았을 때 앞으로 GDP가 어떻게 트렌딩을 할 것인지 보시다시피 GDP가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도 앞으로 GDP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unemployment rate.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업률도 앞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은 아직 탄탄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풀린 화폐는 지금 GRC 같이 이자를 주는 장기예금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 이 금액은 아마 가까운 미래에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 모기지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 모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모기지 리뉴얼이 2024년, 2025년, 2026년에도 일어날 예정인데 그 갱신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행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 경제에 다 흡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갱신 시기에 조금 더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잠시 말씀드리면 2023년 3, 4분기 지표가 예상보다 매우 잘 나와서 모두 놀란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 지출도 높고 고용률도 매우 탄탄했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호주는 지금 캐나다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세계 경기에 대한 트렌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캐나다 부동산 리포트, RBC에서 나왔던 부동산 리포트를 여러분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Special Housing Report라고 해서 11월 6일 날 출시가 된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all Market Stuck in a Low Gear Across Canada. 기사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높은 금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캐나다 부동산 지표에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통계를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높아진 부동산 유지 비용 때문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셀러의 숫자가 증가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레리즈 지방, 캘거리, 뭐 에드먼튼, 사스카툰 이런 지방을 제외를 하고는 캐나다 전역의 인벤토리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몇안 되는 소수 바이어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인해 바이어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와 BC주, 그리고 몬트리올 지역의 가격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반면 캘거리는 금리 인상 전의 상승세를 아직까지도 쭉 이어가면서 강한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네디언들이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Inter-Provincial Migration이라고 해서 다른 주에서 이제 캘거리 주로 이주를 하는 알버타 주로 이주를 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요거는 따로 캘거리 주로 이주를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내용을 여러분께 따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캘거리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요. 이와 같은 트렌드는 11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BC의 의견으로는 바이어들에게는 옵션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이어들이 방어적인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유지 비용,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장애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켓 액티비티 한번 그래프 같이 보시면요. 이제 여기 파란색이 홈 리세일,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뉴 리스팅. 보시면은 이제 홈 리세일은 전반적으로 다 낮은 편인데 리스팅 숫자가 늘어난 걸볼수 있죠. 그중에서 토론토가 지금 가장 심해요. 홈 리세일 자체는 5.8%가 감소를 했는데 리스팅 숫자는 38% 증가를 한 거죠. 이거는 올해 10월을 작년 10월하고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토론토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고요. 보시다시피 캘거리나 에드민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액티비티가 좋은 편이에요. 액티비티 숫자도 매우 증가했고 에드민튼 경우에는 21% 거래량 상승, 그리고 리스팅도 매우 적은 편이라서 에드민튼 시장이 매우 핫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캘거리 시장도 지금 굉장히 핫한 편이고요.
토론토 리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거래량은 2014년부터 나타낸 건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유지가 잘 되다가 2018년쯤에 조금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그때 적용이 되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 전까지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때 크게 하락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높은 그냥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에 혜택을 적용받으려고 코로나 시기 때 엄청 샀던 것들이 이제 다시 내려와서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몬트리올도 비슷한 스토리고요. 몬트리올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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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가 코로나 발발 시기에 푹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평소보다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가 많이 심했어요. 2016년까지는 많은 거래량이 있었다가 그 후에 좀 많이 떨어져서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낮았고 그 이후에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거리만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편이었다가 코로나 시기 때 살짝 떨어졌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가 효과가 없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캐나다 경제와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한 4개월 동안은 굉장히 침체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즈널리티에 따라서 12월, 1월, 2월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원래부터 낮고요. 이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즈널리티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매우 낮을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3월, 4월쯤에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마켓 예측이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감행한 금리 인상의 효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느냐,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탄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제 성장도 이제 유지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자세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 경제가 탄탄하면 탄탄해질수록 캐나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탄탄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가 너무 또 탄탄하면은 안 되고 또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도 말했듯이 Beautiful Deleverag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소프트 랜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을 하지 않고 하드 랜딩, 무너지는 경제를 앞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양극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항상 이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난 경기 침체를 분석해 보았을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The Great Wealth Transfer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부가 적은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전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전매로 꼭 처분을 해야 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낮은 금액에 원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이제 손해를 보면서 팔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원가보다 낮은 금액에 전매를 살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지금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기지가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캐나다는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공급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제가 다시 안정화를 되찾았을 때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더 적은 사람들에게서 산 유닛들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가 적은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에게 이전이 되고 그리고 이전된 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제가 나아졌을 때 성장을 하면서 이 갭의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똑같이 존재를 하나 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팔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살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인만 바뀌는 것뿐이지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어려운 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 쇼핑하시는 분들 잠깐 조금 관망의 자세를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모기지가 나오시는 분들은 천천히 준비를 하셔갖고 좋은 기회가 보이시면은 원하시는 지역에 기본기가 탄탄한 부동산, 이제 좋은 위치, 좋은 개발사, 효율성 높은 도면, 그리고 뭐 가격도 굉장히 좋고 이런 뭐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조건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잘 갖춰져 있는 유닛이 매우 저렴하게 나왔을 때 결단력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이럴 때또 주어야지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잘 주우시면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좋은 효자의 노릇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두 번째로 이제 모기지가 안 나오시거나 현금이 모자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기다리셨다가 현금을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총알이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또 개발사에서 좋은 인센티브로 추가 분양 릴리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저희 이메일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항상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보내드리는데요. 아직 이메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아래 디스크립션 링크 들어가셔서 이메일 구독까지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왓츠앱 그룹 채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 먼저 이메일을 쓰기도 전에 자료가 나왔을 때 자료를 그쪽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링크도 디스크립션 박스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앱 사용하시는 분들은 링크 조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좋은 정보와 가치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콘도 분양 정보를 실시간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킵하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